안녕하세요. 퀴즈쇼입니다. 아, 이거 좀 세팅을 하니까 좀더 나은 듯 하기도 하고. 스트리머 대전 재밌게 했죠. 재밌게 했고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찍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1박 2일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고 점심에 좀 서류 좀 떼고 바로 와서 조금 피로하네요. 트위치의 비극 이병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일찍 왔어요. 좀 중간에 붕 뜨면 그냥 방송 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사가스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 잘 생각해서 침착맨아? 그럴 때는요, 빈말이라도, 아, 그래도 스트리머님 들어가서 좀 쉬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저도 아니에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저도 시청자님 있어야지 또, 밥 벌어먹고 사는 스트리머 아닙니까? 또 방송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말 오는 말 곱게 가야 되는 거죠. 금발거유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갈 거잖아?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우, 진짜 삭신이 쑤시네, 삭신이 쑤셔. 지금 시청자들은 오후 4시야. 텐션 올려! 가래도 안 가고, 가지 말래도 감. 사실,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가라고 해도 가고. 용병도 안 해봤습니다. 내일은 배텐 있습니다. 내일도 좀 안타깝게도 좀 짤방을 할것 같고 오전에는 또 치과랑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용병단 재밌나요? 아, 날씨 추워졌습니다. 많이 조심하세요. 할 만해? 방송용은 아니라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법무법인 정소래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상담을 좀 받았는데요. 최근에 제그 자녀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좀 있길래 제가 인신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처리를 하려고 친구 김희철 군에게 너한테 좀 소개 좀 해줘라. 거기가 좀 타율이 좋은 것 같은데 거기 좀 소개를 좀 해줘라. 그래서 좀 자료를 모아 가지고 갔어요. 상담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서 한 2시간가량 좀 설명을 들었어요. 법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고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모욕죄라든지 이게 또 이제 민법 형법이 있는데 또 이제 형법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뭐 반의사 불벌죄 뭐 뭐 이렇게 막 공부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용하게 누구누구
뭐 했습니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거든요. 괜히 뭐 크게 뭐 엄포를 놓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그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력에다 한 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프로필 설정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또 시청자들 때문에 또 밥 벌어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에 대한 뭐 이야기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변인 가족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내버려 두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좀 인신공격이라든지 좀 선 넘는 발언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저만 가만히 있는다고 이제 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움직이게 됐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하는 이유. 그래서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진 신고해라. 뭐 그러면 뭐 그냥 적당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쓴거 자기가 지우세요. 그러면은 남은 걸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고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제욕하다가 뭐 가속도 붙어서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을 수 있어요. 뭐 통필했느니 뭐 IP 바꾼다더니 뭐 안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을 드리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무법인 정솔에서 실적도 냈고 그래서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쓰신 거 다 지우시면은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조아님 15개월 구독하셨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했어요. 말을 한다는 거는 결국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냥 처리를 할까 아니면 한번 좀 조용히 그냥 서로 건들지 않는 않는 선에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좀 결국은 시청자에 대고 또 칼을 휘두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있는 거는 제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쓴 거기 때문에 뭐 가중처벌이 되든 뭐 아니면 뭐 더 적용이 되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경찰서에 이제 소장을 넣고 경찰관이 이제 아 이거는 뭐 적용이 되겠네요 하면 이제 검사 쪽으로 넘기고 검사 쪽에서도 아 맞네요 하면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통신법에 의거한 명예훼손은 결국 모욕죄나 이런 것들이 옆에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좀 적용이 되는데 통신법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빠르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가중처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벌금이 뭐 얼만지는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일단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뭐 기록에 남으니까 뭐 저야 뭐 돈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뭐 해라 저래라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서로 좋게 좋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인용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뭐 스트리머 갤러리 뭐 올라오는 것들 뭐 알죠. 특히 이제 아내가 좀 잘 알려줍니다. 악명 높은 팀 킬러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자료도 아내가 좀 모으게 됐고 저는 이제 보면 그냥 넘기니까 그래서 넘기게 됐고 보는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열하면 처벌이 안 되겠지 하면서 그냥 부분별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그 어떤 의도와 그 파급력 그런 것들도 또 다 참작이 되니까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에는 이제 미국을 예로 들면 뭐 제가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적용이 안 되는 주도 많고 되는 주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있다고 그러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게 사실 사실적시를 했다고 죄가 된다? 이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튼 그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해서 뭐 유쾌한 얘기 아니니까 감자튀김 두 개님 19개월 구독하셨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1박 2일 촬영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좀 어떻게 보면 으름장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제 또 소영이가 크면 또 괜히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럴까봐 지금 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거쯤 천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소영이가 자기 그냥 만든 거 소개하는 영상 올리게 유튜브 채널 파달라고 그래가지고 팠는데 업로드를 못하더라고요. 액션을 안 취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제 전에 모은 거랑 같이 이제 뭐 가는 거죠. 뭐 아무튼 뭐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저에 관련된 얘기는 편하게 쓰세요. 날개 달린 얼룩말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또 직업에 개인적으로는 저만 해당돼서 하는 말이에요. 뭐 다른 분들 내가 뭐 어? 해도 된다 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 뭐 한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용병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 때는 재밌다고 그러고 보는 맛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병단 개노잼이라고 하면 블리자드 고소당한? 안 되죠.
그리고 뭐 얘기를 막 들었어. 사실 막 이제 고소 이런 것도 트렌드가 있대요. 이게 명예훼손이나 어떤 뭐 막 인터넷상으로 막 하고 하는 게 2년 전에는 되게 잘 받아줬대. 또 이게 왜냐하면 또 나라에서 또 이게 소리 크냐? 나라에서 엄청 그거를 문제다. 뭐 특히 뭐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하면은 집중적으로 좀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트렌드가 있어요. 롤처럼 뭐 브루저 메타, 원딜 메타 이런 것처럼 있대. 그거는 뭐 확실히 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전보다는 빡빡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쥐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받아줬대. 2년 전에는. 근데 이제 너무 무지성으로 다 너고소 뭐만 해도 너고소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아 이제 그 뭐 경찰선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경찰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렇죠. 요즘은 또 그런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허들이 전보다는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거를 법 공부를 하고 왔어. 그 변호사님한테 한 시간 두 시간.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모셔가지고 초대석을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괜찮으시다면. 말씀을 너무 잘하셔. 내가 아예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도 그냥 하면 되겠죠? 손을 더럽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용병들을 찾고 있어. 내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야. 네 실력을 보여줘. 쥐? 용병을 선택하세요. 생명력을 10 회복하는 공격을 하세요. 결정타. 막타 치면은 체력을 10 회복한다는 건가? 때리세요. 능력을 피해를 사주세요. 때리고 원거리 능력은 멀리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4 데미지 주고 힐하고. 아 안 되네. 어? 아 선수님 맘대로 안 돼. 아. 아무튼 올라왔어요. 공속이 있다고 합니다. 공속이 나쁘지 않은 걸. 자 코볼트 중에 손님이 찾아왔음. 밑에 숫자가 공속임. 아 여기 나오네요. 낮은 순서가 먼저 갑니다. 6 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때리고 요거 그죠? 30
여기서 요걸로 먼저 치면은 체력 회복. 뭐야? 이것도 치고 요걸로 잡아. 또 나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걸로 막타. 요걸로 요걸. 이렇게 하면은 깹니다. 단판은 그냥 꽉 채워진 채로 하는 것 같은데? G2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깨는 거야. 잘했어. 꾸기. 세 번째 용병을 고용했어. 꾸기. 자일렐라. 아, 슬레이더 스파이어스랑 비슷한가? 아, 상상 있어요. 연걸전처럼. 요걸로 얘를 때리면 더 많이 단다는 거지. 육댐. 요거는 얘를 더 많이 다니까 요거 피해 1을 주고 공격력을 2로 부여한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죠. 그냥 1피로 남잖아, 그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줄이고 얘 기술은 아까 나왔나? 옆에 대면 나오나? 신속하고 유능하군. 스킨 운 좋게도 목표물 머리 위에 있는 곳 이번 전투에서 상대할 아, 저 왔어요. 예고 쿠폰 왔어요. 저도 세 명의 용병만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야. 풀? 풀은 뭐가 좋죠? 어, 불이 좋아. 풀은 불로 부셔. 난 싸우겠어. 엘룬을 위하여. 어, 스킬이 안 나오네. 이건 뭐야? 8. 저걸 공격합니다. 공격력 5를 얻습니다. 3. 쏘고. 아, 잠깐만. 아, 이걸로 막타를 칠 수 있잖아, 그냥. 6. 그리고 요거를 이걸 쳐서 4, 6. 그리고 얘는 그냥 때리기. 아! 초장 연습할 시간이군. 아, 적도 싸우죠, 적도. 뭐야? 이건 뭐야? 원차예요? 성공 후공은 이 숫자가 낮을수록 빨리 때려요.
공격력 2 부여. 체력 많으니까 이거. 그리고 얘는? 근데 얘가 4 4잖아 그러니까 얘가 먼저 요걸로 공격력 약하게 하고 잡아먹고 치고. 오케이. 그러니까 딜이 두 배인데 아까 얘가 막 6 데미지씩 주지 않았어? 위치로 이동해 놈들을 젖. 샹코 육 불 불 자일릴라 공격력? 아! 나온다 무기 던지기 4 이 6은 뭐야 그러면? 7 4 뭐야 이거 아 아 머리 아파 그럼 얘가 먼저 그치? 아 이거 그럼 얘로? 하고? 이걸로 개패고 개패고 공격력을 못 줘 그지? 개패고 개패고 요 요 그러면 또 얘로 하고 패고 얘가 막타 1 그냥 패도 되잖아 그지? 아 두 번 공격 그러면은 도발 왜 이건 왜 이렇게 이게 나와요? 레벨업을 합니다. 키우는 재미가 또 있어요. 키우기 싫어도 키워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면 레벨업을 할 수 있나봐요. 너한테 잘 어울리는 일이야. 잘 돌아왔어. 많은 건 없지만 조금 새로운 건물을 지을 재... 지어 선술집 방문 용병들의 능력을 그 용병 동전으로 강화할 수 있어 용병 동전 아 요걸로 강화 흠잡을 때 아 이렇게 결전 준비야말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지. 단일 딜 끝. 드아블로 화면을 들친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드아블로 넣은 거 보니까 히오스 2가 되는 건 히오스 3.0인가 여기가? 50 있어야 돼요. 어, 리치왕. 보다시피 해야 할 일을 기록하기 위한 임무판을 만들어 봐. 미래에 깜짝 놀란 일도 피할 수 있을 거야. 레이너도 넣어줘. 모닥불. 좋았어. 다른 디테리얼. 용병들이 자기 일감을 도와달라 할 거야. 이거 카드 받은 거였거든? 그거부터 깎아? 다음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동수단이 필요할 거야. 그 마법사는 어딨지? 아직 못 가? 무슨 모바일 게임처럼 됐다, 그지? 즉시 무료 게임처럼. 궁극의 이동 수단을 보여주지. 유기적인 네발 속력자. 이건 차원 문이 아니라 말이잖아. 즉시 무료. 필요하다고. 재료값도 만만치 않지만 능력자도 필요하지. 해결됐군. 맨날 이번 한 번은 무료로 해줄게. 보석 쓰는 거. 그리고 이번 한 번은 무료로 해줄게. 건설하고 있는데. 이번 한 번은 빨리 즉시 완료시켜줄게. 끝이야? 이거 볼까? 아, 튜토리얼 아직 다 안 됐구나.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건가? 시작을 못하는데? 사나운 가시 멧돼지. 다 넣었잖아. 쥐새끼. 아, 이거를 깨야 돼? 하나 추가된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다 아니야? 아! 아, 드아블로랑 걔가 없지? 리치킹. 이건 뭐야? 속성 없는 거야? 파랑색은 물로 빨아들이기. 그리고 불이 약하니까 물. 어떤 지식을 품고 있을까요? 진정한 힘을 보아라. 화살 공격 모든 가시 멧돼지에게 일일 부여. 3 332. 어? 아닌데? 어, 332. 그럼 나는? 얘를 죽이면? 얘를 죽이면 안 돼. 팔을 주고. 이건 뭐야, 얘는? 랜덤. 그럼 4뎀 들어가, 그치? 2뎀 주고 4뎀 4뎀. 얘가 PA. 어? 왜 안 돼? 2를 주는데 4뎀 4뎀. 아, 일일이 부여되는구나. 아, 맞네.
회복해야 되는데. 뭐 먹어네. 아, 차들 안 먹었어. 차들 안 먹었어. 아, 이렇게 하면은 경험치도 얻고 강해진다. 보물 용병의 능력들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피해를 1 덜 받습니다. 피해를 1 덜 받습니다. 투사. 아까 불이 두 개 있었으니까 여기로 가자. 떼지. 그래서 불 넣고 불 넣고 물 풀 하나 넣어. 30 30 뭐야? 보호의 반지 얘밖에 없어? 왜? 8 무작위 적에게 2 데미지 6 6 그러면 요걸 해도 안 돼. 그지? 그니까 요걸로 피해 8을 얘는 얘랑 얘는 뭐지? 뭔 차이지? 이걸 주고 8을 주고 얘가 아 6이 아까운데? 어때? 이거 어때? 아니면 랜덤을 생각해서 아 랜덤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어때? 아 얘네도 때리는 걸 생각을 못하네. 멍청하게. 그치? 얘네가 때리는 걸 생각을 못하지. 얘네가 때리면은 박으면서 피가 다는데. 아 얘의 능력이구나. 피해를 3줍니다. 그리고 비전 지팡이. 불, 물. 이것도 태워. 또 태우고 태우고. 엘룬을 위하여. 아 차들 안 먹었어. 2 아군이 죽을 때마다 1. 그럼 얘부터 죽여.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로 6. 그리고 얘가 칠 거 아니야. 그치? 그 얘가 7이니까 제일 늦게 치는 얘가 얘가 요걸로 얘를 쳐. 누군가를 치겠지. 그럼 얘가 막타를 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죽여. 그리고 그냥 죽여. 그러면은 내가 먼저 때려서 죽여.
그럼 얘가 올라가. 그지? 41. 그리고 얘가 또 죽여. 그러면 52. 그래서 5가 펑 때려. 펑 때려서 2데미든 3데미든 받아. 아 몰라. 어 얘도 뭐 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됐어. 아무거 때려. 얘가 어딜 때릴지 모르니까 좀 이상한데. 얘는 자이릴라는 오히려 조아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 눈부신 광해가? 오 이게 이제 배치도 있네요. 배치 힐 어! 엄청 많은 체력. 그러면 얘는 불태워. 얘는 물로 흡수. 불태워. 근데 불태우면 물이 또 세. 그치? 얘를 빨리 죽이자. 아니면 힐러. 물 아니라고? 물이야. 공격한다? 8뎀. 이건 뭐야? 오씨. 이거래. 피해 2주기. 그리고 얘는 양옆에 캐릭터에게도 대상이 적용. 공격력? 공격력 이 감소에도 8뎀은 들어오나요? 이것도 들어오잖아 마법이니까. 의미가 없네? 그냥 나. 넌 힐해. 그리고 얘는 신비한 사격으로 물 쪽 빨아먹기. 원거리인 건 어떻게 알아?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풀피에다 힐했어. 공격이 뭐 아. 그럼 봐봐. 이젠 힐해도 되지. 봐봐. 대상이 양옆에 캐릭터 이거 광역 킬 그지? 하고 이거 이걸로 미친놈 쏘기 2번 5 회복하면 미친놈 쏘기가 8 11 잡자. 16 16이라서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죽으면 여기로 가겠지? 알아서. 왜 안 돼? 어? 아, 눈부신 광이구나. 안 먹었어. 저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자, 이렇게 해서 깼죠? 뭔가 좀 약간 루즈하다? 왜 루즈하지? 아, 이 효과가 다 봐야 돼가지고. 아직도 안 돼? 시작 파티에 풀도 하나 더 넣자. 드아블로 하나 넣자. 이거 물은 불에 리치킹이 있어야지. 그지? 아, 이게 레벨인가 보다. 키리엘 얘가 좀 별론 것 같은데? 또 빠져. 리치킹 이렇게 들어가야지. 얘네 움직이잖아. 어? 아, 인간 시너지가 또 있어. 그지? 어, 이제 보니까 얘도 업그레이드 하고. 와, 좋은데? 닌겐 시너지가 있어요? 아, 근데 그런 맛이 멋있는데? 그런 맛이 쓸래 그냥.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로카라. 로카? 훌륭해. 그리고 우리 마을에 대한 소문이 취소한데. 행상인들 귀에 들어갔나 봐. 옥구도 있고 각 종족마다 그게 있다고 합니다. 편하게 대해주고 뭘 제안할지 들어. 오케이. 이번 한 번만 무료로 줄게. 다음부터는 보석을 사용해야 돼. 오케이, 이제 깔 수 있어? 하, 이거 까는 것도 일인데? 라서리안 카드 안 나오면 이거 영혼 모아도 안 돼요? 그니까 500개? 캐런 되게 많다. 캐리 묶을라. 나 모르는 캐릭터 너무 많은데? 겁먹는 멀록도 있어. 근데 이게 스킬 업그레이드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지? 어? 전설이다. 굴단. 나 절 굴단 어때요? 깜빡이요. 굴단 개사기야? 오, 라그나로스. 근데 좀 한 번에 까기. 아, 원래 한 번에 까기는 있는 건데. 아. 그래, 10개씩은 까게 해줘야지.
그룰도 있네? 되게 많다. 오! 전설 두 개. 민키야, 민키야 이거 좀 눌러올래? 카드가 중복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영혼석으로 들어가나요? 주성 스킨. 스킨 다 먹으면 이제 안 나오고. 어우 이런거 이런거? 자이릴라? 이런거? 추상화? 안나올라면 작정하고 안나올라면 작정하고 안나올 수 있네. 추상화만 신나게 나오고 막 구, 만약 예를 들어 막 굴단 쓰고 싶은데 안나오면 어우 나 추상화 또 나왔어요. 쓰기도 싫은데. 바리안. 바리안 젊었을 땐가 봐. 봐봐 젊었을 땐가 봐 그지? 아 주무세요. 제가 다 되면 소리 질러 드릴게요. 코넬리우스. 어, 자락소스. 아, 7시에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그롬은 왜 악마로 나와? 아, 디아블로지. 아, 죄송. 근데 그 악마가 그 악마가 아닌데? 어, 실바나스. 그치, 그 악마가 그 악마가 아니야. 와우 악마랑 디아블로 악마랑은 다른 악마야. 와우의 악마는 그냥 종족이야. 종족 연합이야. 연합 외계 종족 연합. 백브레북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디아블로에 나오는 악마는 진짜 악마야. 세상 파멸시키려고. 아 근데 다 파멸시키려고 목표가 비슷하네. 파멸시키기 목표. 개동. 100개 까는데? 모르겠어요. 어? 나 추상화 나왔어. 라스토리안 추상화. 어 그치. 와우 악마는 원래 파멸하려고 태어난 애들이 아니야. 그냥 살고 있었는데 의기투합에서 유니온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세상은 다 어? 갈아엎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고 일한다는 느낌이고. 디아블로의 악마는 태생 자체가 그냥 그렇게 생겨먹었어. 어 성악설이야 성악설. 와우 악마는 성문 성악설. 와우는 상업 악마. 직업으로서 악마를 가진 거고 디아블로 악마는 종족의 악마야. 악마가 직업이야. 어. 사업자 악마. 법인 법인. 파멸의 군단 법인. 아나콘드라. 아나콘드라 어디서 봤는데? 통곡의 동굴 아니야? 뱀드루이드?
그지? 뱀드루드 이름 보고 진짜 성형계 지었다 이랬는데 옛날에 할 때 아나콘드라 그 독사 군주가 한 4명인가 했어 거기에 그 아나콘드라 봐봐 뱀의 드루이드라서 아나콘드라야 근데 태어날 때 자기가 뱀의 드루이드가 될 줄 알았어? 몰랐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뭐 의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의사리우스 뭐 이런 거잖아 어? 알렉스 이거 좋은 거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 알렉스트라자? 아 이제 동전만 나와 오케이 쓰랄 쓰랄은 인정이죠 안토니다스 스킨 나오면 이제 늙은이 안토니다스 이렇게 나오나 보다 뭐 큰일나 아 이제 좀 그 초상화 모르글 같다 아 카드를 조잉 템신 초상화 초상화 개돈도 이제 슬슬 그지? 어? 그냥 일반 사원에서 대리 과장 되고 있다 초상화 보면 아까 막 거의 그냥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 그지? 1, 2단이 중요한가? 1, 2단을 찾으신데? 이거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포인트 아니에요? 빛나래 근데 다른 사람 기술은 못 보겠지? 이거 그 예구팩을 받았어요 코드를 블리자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이게 PVP가 없으면 뭔 재미야 사실 부럽죠? 아씨 동전만 나와 카드 주세요 어. 스캡스 게임도 그렇게 재미없다는 얘기야. 어? 애기, 애기 크루시. 어? 강해졌어, 강해졌어. 점점. 안 나왔네 라그나로스. 빌어먹을. 발전했는데 새로운 임무가 들어왔는지 임무판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해. 네. 흥미로운 일감을 찾으면 용병단을 이끌고 일하러 나서는 거지. 나 몇 전설? 조만간 다시 얘기. 보여드릴게요. 즉시 무료. 디아블로가 이렇게 강해져요 아닌가? 아 그냥 골드카드네 빨리해
오, 좀 자신감 넘치죠, 카리엘롬. 아 이런 거. 또 만났네요. 처음으로요? 비전 투척 80, 성전사 일격. 봐봐, 나는 전설인지 어떻게 알아? 대봐야 돼? 엄청 많아. 색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저 전설 하나 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물은 없다. 아 여섯 개. 여섯 개 있어요. 어, 이거 다 업그레이드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거 배워야지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막 배우면 안 되잖아. 지금 하지마. 자 파티를 새로 짜봅시다. 오크 악마. 얘는 종족도 없어. 악마, 악마, 인간. 얘는 인간으로 쳐주네? 어? 인간 모험 어때? 인간 반오크도 있어. 인간 얘는 없어. 안토니다스. 오 인간 내가 갖고 있는 거 인간 다 돼. 딱 돼. 테란을 이렇게 하고 까리엘롬. 이거 스킬을? 스킨을? 초상화를? 와 미쳤다. 멋있다 이거. 이거 까리엘롬 바리안? 아 미쳤다. 코넬리우스. 늙은 코넬리우스가 좋죠. 얘 봐. 띠리옹. 아 띠리옹은 없네. 늙은이 이렇게 하고 스킬은? 이거 많으니까 좀 몇 개 찍자. 강화. 인간들에게 7 부여. 미쳤다.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거. 어? 이건 더 줘도 돼. 더 줘도 돼. 미친 기술이다 이거. 3렙까지는 효율이 좋아요? 4렙은? 아 그러네. 구리네. 얘도? 20회복? 이렇게. 어차피 얘 이거는 얘만 쓸 수 있어. 그치? 30회복. 도발. 도발도 3렙까지는 다 올려놓자. 코넬리우스 생명력 1을 얻고 저걸 공격. 투사라면 생명력 3을 얻습니다. 구린 것 같은데? 상대방 탄다는 게 구린 것 같아. 리치킹 동상 영구히 느려집니다. 2 느려집니다. 3 느려집니다. 그 다음은? 어? 이거는 얘는 그거 아닌데? 너 그거 아닌데? 안 좋은데? 안 좋은 거 아닌데? 사렙도 효율이 좋은데? 띠리온 천상의 보호막. 와
양옆에 미쳤다. 캐릭터 드래게 미쳤다. 안토니 다스 염구 7 10 아 여기서 또 효율이 떨어져요. 오케이 나 캐세. 딩겜 파티로 갈게요. 뭐가 이렇게 많냐? 성전사 일격. 나 이거 아침 있었죠? 비전 투척이 되고 없네. 뒤졌다. 잠깐만. 어, 얘 물인데? 어차피 이겨? 괜찮아. 초록색 있으니까 나. 서슬 갈기. 불이네. 좁혀야지. 자, 물로 꺼요. 그리고 불은 이 스킬, 얘가 스킬을 많이 해야 되거든. 영웅의 그 강타 해야 되거든. 얘 하나 내보내고. 얘랑 얘가 개사기였는데. 아, 얘랑 얘 띠리온. 띠리온이 전체 그걸 줘 가지고 사기였어. 바리안 린 하겠습니다. 안 지난다. 바리안 린. 야, 이거 진짜 다 네임드거든. 얘가 좀 약간 떨어지는데. 뒤졌다. 개패하지. 화근 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얘 2뎀 3뎀 2뎀 777 개느리죠? 그러면 얘를 4뎀 물로 20뎀을 줄 수 있어. 20뎀을 일단 한 명 주고 1번을 먼저 때리고. 그치? 그리고 얘가 아마 3,16이 되죠? 뭐 때려야지 그냥. 6 12 못 죽이죠? 아, 이걸로 잡고 얘가 먼저 치면은 얘가 올라가서 오케이 36. 아, 왜 네가 먼저 때리냐. 어? 이상한데? 못 죽이네 얘가? 못 죽였네? 이거 체력 이어지나요? 끝이네. 영구 개사기야 이거. 영구가 미쳤어. 오 경험치 봐. 어? 벤치인데도? 벤치인데도? 아, 먼저 명령한 게 맞아요? 얘는 오, 이거 좋다. 죽을 때까지. 축복 수호자 개패자. 경험치 주잖아. 개패. 경험치 누수 생겨. 불? 뭐 나머지는 얘 개사기죠 얘.
예. 동상 바리안. 적을 공격? 더 빠른 공격. 5 7 아무튼 염구로 죽이고 결정타 3공으로 죽여야 되는데 얘가 뒤질 때까지 뒤질 때까지 패고 누군가 찌꺼기가 남아있.. 얘 선에서 끝나겠다 그지? 뒤질 때까지 패기. 그리고 얘가 개사기야 뒤질 때까지 패기. 아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뒤질 때까지 패기. 몽둥이 짐질. 어?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는 어떻게 알아? 인간만 알았는데. 어? 이거 좋다. 아니야 아서스는 인간 알 그 얼라이언스 아니잖아. 불이니까 얘 죽이자. 얼라였던 것이지 아서스는. 걔 패야지. 그리고 아까 걔 누구지? 개전 얘 넣고 얘를 좀 쓰자. 정의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바리안 죽을 때까지 패기. 몽둥이 짐질. 아 이미 적용돼? 아 이미 적용됐구나. 몽둥이 짐질하고 출혈 3. 출혈은 끝날 때마다 피해를 입습니다. 아 그래? 독이 독이란 뜻이죠? 얘를 투사라면 4. 9. 이렇게 가야겠네. 아 근데 이거 그 전에 얘가 아 못 때린다. 아 6번인데 얘가 아씨 아 이렇게 느려! 그럼 얘가 이거 무한 저패계. 아 그리고 공격력 두 배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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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왕축 기술도 배웠어. 와, 아 이 미친 거 같아. 안토니다스 개사기야. 꼬리 개사기죠. 안토니다스 개전. 이거 개전이 제일 좋은 거 같아. 왕축 주고 찜질? 좋아. 물물이네? 폴딩은 일단 들어와. 들어오고 물대표 이제 하나인데 무한 찜질 갈까요? 아 근데 이게 공격력이 반절이면 5인데 어떻게 막혀요? 얘 흡수했으니까 얘가 할까? 흡수했으니까 아 받는 피해만 두 배야? 몽둥이 침출가
몽짐가 몽짐가. 얘네는 이번 턴에 공격으로만 피해를 받음. 능력을 5 이하. 아! 나도 해당되는데? 뭐 없니? 이건 뭐야? 한 턴 필요하다는 거야? 8뎀. 야 몽찜 가자. 이건 찜질이지. 미라제 하사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0뎀. 공격력이 없어서 찜질하면은 답 없어요. 바로 찜질. 로그 봐. 찜질. 여름 될 때까지. 여름 될 때까지 폐기. 아 보상 받고 바로 정령 애들을 훈육했습니다 제가. 럭가라. 다른 덱도 해볼까요? 다른 덱? 핫비네? 어? 아 근데 여기는 풀이라서 불이 개펼 수 있는데. 내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야. 오 되게 많이 나왔어. 가로시랑 3개 나왔어. 나탈리 얘도 인간인데? 장비를 챙겨. 자 깃털 뽑기. 옥구덱도 할까요? 아 닌겜 파티에 솔직히 이런 영웅들 사이에 카리엘이 낄 때는 아니지 않나? 네임벨루가 좀 떨어지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도 아니잖아. 어디서 굴러먹다 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다 그 검으로 때리는 애라 공격력을 얘가 늘려주면 좋아. 그래서 카리엘은 그냥 써야 될 듯. 새로 만들자. 그냥 치워. 옥구. 옥구나. 옥구. 와 옥구 미쳤다 이거. 어? 어 네임도 옥구들 많어. 반옥구 쳐줄까요? 일단 넣어봐. 옥구 로카라 사울팩. 아 사울팩 넣어야죠. 또 가. 옥구가 로카라가 있고. 아 굴단. 아... 로카라는 좀 아니죠? 굴단이죠. 야 이거 봐 가로시 그롬마시. 시부자에다가 미쳤다. 사실 쌈으로도 좀 떨어지는데. 어? 급이 좀 떨어지지 쌈으로도. 아 근데 쌈으로는 좀 떨어지지. 스토리에 맹 활약을 안 하잖아. 얘네들은 스토리의 주연들인데. 얘는 그냥 길 가던 그냥 싸움 잘하는 놈이야. 줍시다. 막고라. 그 적이 이 용병을 공격합니다. 아 도발 같은 건가? 좀 별론 것 같은데? 적을 공격합니다. 근데 너무 느려. 결정타가 있는 건 좀 느리더라.
근데 얘는 굳이 옷구로 안 짜도 되겠는데? 피해 5줍니다. 아! 아 스킨? 아 없어요. 스킨 없으니까 또 하기 싫다? 아 옥구들에게 아 또 옥구들한테 주는거 좋은데? 사무로야 이중타격 피.. 이번 턴에 그 적이 피해를 받았으면 또 때려 또 때리고 미친 싸울팽아 기동타격 모든 옥구들에게 부여 뭐야 좋은데? 이 부여 미쳤다 싸울팽 미쳤다 어? 이래도 돼? 불단 그래 마법사 한 명 있어야지 아 얘가 옥구 안토니다스네 근데 이게 느리다 얘는 좀 느려 데미지는 센데 느려 이렇게 할까요? 근데 얘가 검사가 아니어가지고 흠 이거지 이건 사원계돈? 부장계돈? 남자계돈 계돈이 이래야지 그니까 일부러 내가 보니까 스킨 안 고르면 개하기 싫게 만들어놨어 이거 봐 개하기 싫잖아 이게 뭐 굴단이야 옥구로 조지죠 세레나 옥구도 이거 세 개니까 죽여버려야지 용병단? 잘 모르겠는데? 별로 재밌는지를 가자! 시부자랑 쭈랄 근본이지 얘네 다 서로 만난 적 있잖아 그치? 7 맞고라 공격하고 그 적이 이 용병을 공격합니다 때리면 얘가 또 때려 그치? 그럼 나는 4 데미지 주고 4 데미지 주고 4 데미지 줘 그럼 8 데미지 그리고 얘가 또 때릴 거야 그치? 일단 패 어? 잠깐만 옥구들에게? 잠깐만 1번 4야 8 16 끝나잖아 근데 얘가 이미 때려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아 몰라 옥구들 파란 옥구도 있고 초록 옥구도 있고 그래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가지고 별로야 저쪽 때리는 것도 계산해야 되는데 어? 코드 캐릭터 이거
얘도 패. 어? 아, 쓰랄 죽었구나. 아, 쓰랄 필요한데? 아, 게열받네? 뒤졌다 넌. 이거? 적 공격해서 12뎀 사망. 사망. 1번 맞고 2번 때리고 하나밖에 버프가 안 되네. 아 몰라. 크, 지가 올라가. 미친놈. 오케이. 이 깃발이 생기고 나서 개세졌어. 힘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냥 죽여버려도 돼. 옥구와 악마들에게. 부질러버려. 얘 한번 써보자. 아 몰라 그냥 갈겨. 8뎀으로 치고 14뎀으로 22뎀 사망이네. 1번 치고 사망. 얘는 느려지게 하고 내가 치고 죽여버리기. 왜 안 때려? 아 또 한글이야? 피해를 받았잖아. 내가 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피해를 받았으면 내가 친 거는 피해로 안 쳐? 때리기 전에? 이거는 써놓은 게 잘못됐어. 이건 국어 게임이 아니고 이건 잘못 썼어. 이건 솔직히 사무라가 죽는 것도 한번 좋아해봐. 나 이거 못 깰 수도 있겠죠? 아 얘로 그냥 본때로 보여주고 싶다. 질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이걸로 해서 12. 잠깐만 얘는 뭐야? 4 공격력 3을 얻습니다. 얘 어떻게 죽이지?
마법사를 넣었어야 됐나? 얘를 공격력 업하기 전에 빨리 패자. 공격을 다 받고 최대한 느리게. 아니지? 빨리 쳐야지.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가서 때리는 거죠? 1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안 때리네. 멀리서 때리네. 그 전에 좀 때려놨어. 이거 해. 나 때려. 얘 죽는 거 아니야? 11, 12, 13, 13딜 살죠. 그리고 이거 기동 타격 개사기. 18, 18딜 이것까지 하면 25딜. 25딜인데 올라가서 6딜, 25딜, 6딜, 31딜 못 죽여 어차피. 어? 그럼 밀자. 밀어도 안 돼. 어, 질풍인데 어떡하지? 아, 그러네. 모든 캐릭터 가네. 어, 그러네. 그러면은 4번. 1번 하고 얘가 때리고 내가 때려서 8을 만들어. 그지? 아, 8을 만들고 16딜. 어, 얘 죽일 수 있네. 얘 죽일 수 있네. 오, 얘가 막 다쳐. 피해 열정 됐다. 그지? 머쓰기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사울펜 개사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어렵다. 덧셈이. 나 덧셈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상대방이 어딜 때릴지 모르니까 덧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두 명이 죽어버렸어. 물? 물은 또 있지 내가 또. 물 또 만들어야지. 구독 감사합니다.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초록이, 초록이 해야지. 근데 초록이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록이는 옷구를 바꾸자.
초록 옥구로 로카라를 넣자. 근본 없지만 빠져. 이거 반 옥구도 줘요? 버프? 어, 범폭. 아, 아 이거 올려버렸어. 3으로 턴이 끝날 때 죽는 이 용병을 복사해서 소환합니다. 둘 소환합니다. 럭가라. 내 전장에 다른 옥구가 있으면 공격력 1을 얻고 공격. 3을 얻고 공격. 4를 얻고 공격. 서울팸 5주고 둘다 파괴의 비 됐어. 이렇게 할까요? 무럭구. 무럭구 있으면 무럭구 좀 넣고. 무럭구 없네. 잠깐 여길 봐. 오케이. 이건 뭔가 볼까? 그냥 사라고. 어, 전장으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슬레이더 스파이어랑 왜 비교가 되는지 알겠고, 그거보다 그 보기가 알아보기가 힘들어. 슬레이어 스파이어드스에 비해. 슬레이어 스파이어드스는 몹이 같이 나오잖아. 공 기술을 뭐 쓸지. 이거는 올려놔야지 보이잖아. 올려놔야지. 안 올려도 이렇게 보이게 해놔야지. 무슨 기술을 쓸지. 그러니까 다 돼봐야 되고 하니까 머리가 더 별론 것 같아. 나중에 막 떼거지로 하나봐. 나중에 막 다같이 막 레이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넓게 만든 것 같은데. 예? 죽여. 봐봐 얘 무슨 스킬 쓰는지는 이렇게 대봐야 돼. 7, 6, 3, 3. 무작위 적 캐릭터에게 이 피해를 줍니다. 얘를 빨리 잡아야 되네.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얘네는 원거리 공격이야 또. 그지? 치고 6. 이건 뭐야? 아 빈결 상태가 돼? 아씨 그 전에 죽여. 12딜 근데 얘가 4뎀이라서
내가 먼저 칠 수가 없네. 얘를 발동을 못 시키네. 구리네. 하지 마라. 오케이. 얘가 좋아. 얘가. 욕. 빨리 때려. 1번? 왜 1번이야? 이걸로 죽여. 아, 얘가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아, 공격 안 하고도 할 수 있어? 지옥 화살, 오 좋다. 어, 살릴 수 있는데도 갈 수 있어. 아 맞네 맞네. 아 맞아, 명령한 순서대로지. 맞네 맞네. 아씨 하나 죽었어. 더는 기다릴 수 16딜. 이거 4딜. 옥구에게 공격력도. 8. 정정하겠습니다. 적어도 저에겐 노잼이네요. 알았어요. 적어도 굳이 안 붙여도 되니까 알았어. 안 살려도 되죠? 실바너스. 맞아요. 공소의 같은 명령순. 사울팽. 사울팽이 확실히 좋다. 옥구랑, 얘는 옥구랑 좀 따로 노는 애야. 옥구 시너지를 다른 애가 붙여주면서 하는 애고, 스트라이커고. 굳이 옥구가 아니더라도 활약할 수 있는 애. 뭐야? 공격합니다. 이걸 어떻게 연계를 해? 연계는 뭐예요? 얘 전에 행동을 해야 돼. 아군하고 연계가 된다고? 근데 먼저 때리면 연계가 안 되잖아. 그치? 3 주고 피해. 그럼 얘를 피해를 하나 줘야 되네? 공격력만큼 준다. 그럼 이게 12딜. 2번. 그러면 얘가
8, 16딜, 16딜, 12딜, 28딜. 깔끔하죠? 옥구에게 피해를 준다. 예. 오케이. 그리고 때리고. 아.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좋아. 뒤졌어. 이거 봐. 마쉬야. 개패자. 개패고. 와, 마슈 봐. 마슈 미쳤어. 삼국지였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삼국지 영웅도 많은데. 어, 이거 하면 자기가 자기를 해가지고 되지 않나? 자기가 자기 이중 타격 할 수 있잖아? 그죠? 어, 내 방문. 아, 동전 주는 거야? 제갈량 막 어? 화공하고 뭐야? 아, 얘만 이거고 속았어. 아, 왜 나 속임? 근데 얘는 같이 쓰기 힘들어, 그지? 하고 그롬마시가 가자. 아, 쭈라리 갈 걸 그랬네. 저기 또 십자루가 공격받고 있네요. 내가 이거 하나 더 주거든. 16딜. 32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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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먼저 때리네. 32딜에서 8. 그리고 얘가 공격력 업시키고. 업시키고. 아, 근데 얘가 옆에 때리면 사망이네. 어, 얘가 6, 6인데 얘를 안 때리면 근데 또 못 죽여, 그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안전빵? 안전빵. 아씨. 아, 근데 막타가 아니네. 내가 한 번 썼지. 근데 이거 옆에 때린 것도 두 번 쓴 걸로 쳐주나? 32 사망. 그치? 근데 얘가 먼저 때리고. 얘 또 독이야? 아군 캐릭터 복사에 생명력 1인 상태로 소환.
어, 뭐야? 오케이, 헤이드 그냥 패면 되죠. 모든 캐릭터에게 공격력이 부여. 굴단이 다 팬다, 그지? 아, 굴단이 미쳤어. 제갈 굴단이. 제갈 안토니다스 사마 굴단. 지옥 마법의 사마 굴단과 화염 마법의 제갈 안토니다스. 못 막지. 딜이 미쳤어, 딜이. 그리고 지는 또 데미지 안 받아. 굉장히 이기적인 새끼야. 이거 재밌겠는가? 어? 마음에 들어. 바꿔야지. 나도 내 커다란 눈썹까지 빚이 있다고. 아, 이미 있잖아. 아, 옆에 있구나.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척추 사귄 뒤? 다음 거 가볼까? 영웅도 있어. 프라우드 후프. 잠깐만. 빨간색? 물. 물었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쌈으로 빼. 너무 별로야, 그지? 조꾸려. 얘는 좀 다른 애랑 어울리는 것 같아. 가루씨 들어와 그냥. 복구의 힘. 렉사르? 렉사르는 옥구가 아니에요. 가루씨 3스킬이 옥구 히드라래. 개사기네. 반옥구도 옥구 돼? 옥구 안 돼. 돼? 에미 오우가 아닌데요? 에비가 오우 걸걸? 에보야, 에보. 설정이 그래. 설정이 뭐 애비가 욕입니까? 아, 아니야? 아, 엄마가 우고 맞대. 출혈. 반사됨이 있네요. 태워버리자. 준비됐지? 전체 지짐이. 잠깐만. 요거 잡고 요걸 잡자. 그리고 얘가 아, 2번
2 공격력 올라가. 7. 그럼 얘는 굳이 안 때려도 되네. 5로 얘를 잡아. 그럼 이게 두 개 잡을 수 있어, 그지? 그리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다. 아, 몰라. 박재희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산한 게 의미가 없어. 이런 거. 와, 이거 봐. 이래도 돼? 나 이렇게 이 혜택 받아도 돼요? 봐봐, 미친. 우와, 토할 것 같아. 죽여버리자 그냥. 이거 그냥 때리기만 해도 사망이네. 얘가 어? 이걸 패. 절레절레 절레절레. 어, 절레절레. 미친놓고 피해 욕망. 그럼 이거 2,4에다 3,5 또 받는 거야? 그럼 5,9를 받는 거야? 5,9? 어! 대족장의 축복이 상위호환이잖아. 아, 나 이래도 돼? 누려도 될까? 뭐야 이 잡졸들은. 허, 미쳤다. 얘랑 얘랑 살팽. 으릉르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미쳤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11딜. 11을 두 번 치면 사망. 11을 두 번 치면 사망. 사망. 근데 얘가 먼저 치고 얘가. 근데 얘가 먼저 쳐야 돼. 근데 얘가 먼저. 아, 얘가 먼저 쳐야 돼. 8. 뭐지 이 자식은? 바로 사망. 미친 옥구들 봐. 공격력을 주체 못하고 있어. 이게 물리의 옥구지. 어? 아 이거 혜택 받아도 될까? 이 혜택 받아도 되나? 나? 아 나 받아도 돼요? 나 질풍에다가 뭐 그냥 끝났는데? 옥구라서 행복해요. 질풍에다가 미쳤어. 봐봐.
근데 투사인지는 어떻게 알아? 아 얘가 투사야. 둘이. 얘는 뭔데? 전사야? 근데 얘 쓰기 싫은데? 일단 굴단 선생님 나가고 너 나가고 수랄 가자. 사마굴단이 해. 사마굴단이 16 32 뭐야? 결정타 20 히에이 사마굴단이 죽여. 그리고 너는 옥구들에게 공격력 부여. 아, 또 이렇게 공격력 부여를 하니까 또 아쉽네. 아쉬워지네. 얘가 하면은 12 24 왜 안 돼? 그거 왜 안 때려? 옆에 있는 애 왜 안 때려? 아 아까 판이었구나. 아 얘 뭐 알아서 뒤지겠지? 아 얘 건드려줘야 되네. 공격력 높여 이걸로. 정의로운 분노에 타버리게. 봐봐. 1 4 미쳤어. 오 절레 절레. 어! 어 토박질 나와. 너무 쎄. 아 쟤 또 6시에 미팅 있어가지고. 일단 체험해본 거 느낌만 설명을 해볼게요. 체험해본 거 느낌 조금 아쉽다. 아쉬운데 보완하면 갓겜 냄새 난다. 보완하면 이게 막 레이드도 뛸 수 있고 막 그럴 것 같아. 이게 보완하면 다른 유저들하고 그런 여지가 보여. 빈 부분이 DKAH 막 FMS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파티 플레이 막 8인 파티 플레이 굉장히 센 애 막 잡고 그죠? 그런 느낌이 난다. 이게 끝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일단 저는 방송을 일단 끄고 7시에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자 들어왔고 7시에 퀴즈쇼 합니다. 안녕.